안녕하십니까. 노정열 장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요. 네. 추석이 이렇게 살면서 추석 같지 않은 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앞에서 뭐 박 박사님하고 우리 유 앵커께서 네. 잘 진행해 주셨는데 이명박근혜 정부를 저희가 9년 넘게 겪었는데 이렇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 정치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고 뭐 낙선도 해보고 했던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봤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정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분은 지금 120일째 수사만 하고 있어서 이게 아까 밥상머리 말씀 잠깐 하셨지만 아마 이번 추석 때는 반찬이나 밥을 가장 간소하게 차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데 요즘에는 형제자매나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 김건희야 김혜경이야 너 이재명이야 윤석열이냐 이렇게 할 게 뻔합니다. 왜? 지금 120일 동안 이렇게 강대강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 번은 상을 엎어야 될 것 같아서 전국의 모든 남편 주부님들 상을 가장 간소하게 차리시거나 상을 차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정유진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가르고 분열하고 이렇다는 말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뭐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민생이고 경제고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뭐 어쨌든 보여주는 민생 비전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민들께 제시하는 미래가 없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지만 파악하겠다 이런 네. 거는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검찰총장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 전체로 봤을 땐 굉장히 참 씁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 진짜 아까 우리 저 오시기 전에 우리 색깔 논쟁했거든요. 네. 박상민 박사 보셨어요? 네. 초록 잠파, 노란 잠파. 왜 그래서 초록 왜 초록 잠파로 바꿨느냐 도대체. 그게 어제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포옹에 네. 이재명 대표는 노란 잠파를 입고 왔고. 그렇죠. 이제 그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 네. 초록 잠팔 입고 왔어요. 초록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색깔이거든요. 청초록인데 청초록이에요. 청록색, 아, 청록색 같은 거. 이거는 뭐 전문 용어입니다. 아. 우리 파리 중에 똥파리가 있거든요. 똥파리 뒷색깔 아니냐고 농담 삼아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전 정부 색깔을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이 노란색이 주는 재난 예방 효과, 그렇죠. 또 예. 경각심.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이 통학 버스를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눈에 가장 가시적을 띄우고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도 노란색에 검정 거를 섞는 이유가 가시성이 좋을 뿐더러 인간의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아 노란색이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색인데 네. 저런 청초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있네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뒤에 있네요. 장윤주 변호사님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아니 근데 진짜 얘기예요. 본질적인 거로 돌아가서 네. 일만 잘한다면 네. 초록색을 입던 노란색을 입던 빨간색을 입던 그렇지. 국민들 다 박수 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옷 색깔만 바꿔서 나 입고 나타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 칠 리 없잖아요. 맞아요. 참 본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것도 새로 도안이 들어가고 예산이 쓰였을 거란 말이에요. 500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채팅방에 500억 들었다라. 사실은 50억도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두 분이 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곤물가 고환율에 1,400원대까지도 갈 것 네. 같은데 이래가지고는요. 1.5배 정도의 IMF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500억이 아니라 단 50억도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네. 지금 국민들은 그쵸. 멀쩡한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못 있겠다고 그래서 용화대로 옮긴 때부터 사실 의아했습니다. 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돈을 거기에 쓰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뭐 국방부 장관도 시인했지만 애초에 말했던 뭐 500억, 1, 2천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몇 조 이상 들어갈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이 몇 조 이상의 이 예산을 거기에 쓸 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선수들이 입던 색깔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미역회 따는데 왜 이렇게 굳이 전광판을 이렇게 높게 가지고 다 이러고 있느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판을 놔두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길래 이렇게 불편하게 다 고개를 바짝 들고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다 그러는 걸 보고 야 진짜 오징어 게임이 현실이 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가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수많은 집단 지성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에 그분들이 재수였나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죠. 게임 참가자들. 아, 모든 목숨을 네. 걸고 거기에 참가한 그야말로 네. 막장 인생들이 거기에 그렇죠. 담겨져 있는데 고개 들어서 그 황금 돈통을 보고 있는거나 그다음에 그 색깔이나 너무 똑같아서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연결이 됐겠습니까 지금. 씁쓸합니다. 노란색 찾기 운동이 벌어질 것 같아. 하여튼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가야지. 아, 사건 분석 첫 번째 주제는 특함은 압수수색. 아 진짜 이. 예? 아하. 정인지 변호사님 이게... 압수수색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아, 뭐 해보셨어요? 아니, 뭐 검사가 하는 거고 압수수색이 당하시는 분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아, 네, 보셨어요 그, 한번? 그럼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피의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이닥치는 검찰 수사관들을 네. 네. 너무 당황하고 막 그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변호인들이 아. 같이 그 장소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좀 좀 네. 현명한 피의자들은 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은 잠깐 그렇죠. 내 변호인 온 다음에 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변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검찰 수사관들이랑 검찰이 뭔가 무리한 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속과는 다르게 그 이제 피의자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법원에 그냥 몰래 아, 그래요? 네, 비밀스럽게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주면 그것을 갑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들이닥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할 수 있나요? 뭐 한두 시간 전까지는 안내를 해주나요? 그냥 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변호사를 어떻게 섭외? 사람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죠. 아, 네. 그렇게는 유발 수 있다, 현장에서는? 네.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네. 그럼요. 기다려달라. 변호인이 올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달라. 대신에 그런 건 못하죠. 뭐 압수수색을 뭐 집을 하게 돼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뭔가 막 숨긴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죠.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두고 변호사 와서 나도 정정당당히 나를 방어하겠다.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막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당황할 거 아니야. 심리적인 이거. 진짜 궁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인 취급 당하고 있다. 죄인 취급 당.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어떡하지? 막 영장도 딱 나타나면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니까. 영장이다 무서. 예. 근데 사실 그 영장 내용을 보면 네.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들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압수수색 그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뭐 예를 들어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만 목록 뭐, 네. 목록만 뭐 컴퓨터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야 돼요. 확인하면서 네. 만약 이걸 넘어가는 거를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거는 이의를 제기해서 이거는 영장 범위가 아닌데 왜 가져가냐 불법 압수수색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압수수색이 되었던 뭐 구속이 되었던 이런 강제 수사는 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큰 수단의 그 강제 수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합법적이지만 그렇죠. 폭력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헌법상에 보면 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시키고 이런 걸 위해 보장 그래서 있는 것이고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용도로 남용된다면 왜 이렇게 법원에서는 거의 100%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나오는 그래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라는 것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그 영장 청구서에 보면 그 검찰 측의 입장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항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너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좀 말할 수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압수수색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법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은 없습니다. 네. 그게 참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죠. 또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반면에 네. 아 이건 사람을 안 건들고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건드니까 그렇죠.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판사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당해보시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부드럽게 해석하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것도 인권 침해 아니에요 결국은? 물건 침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쵸. 물건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화로 해서 159개 129번 압수수색이 되죠. 그렇게 줘요 법원에서. 그 7만 8천 원 그거 써놨을 거 아니야. 7만 8천 원 안 썼나?
하여튼 뭐. 아유, 참. 그거를 검찰이 청구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검찰의 이 폭력이지 이게 진짜 국가 폭력이.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어쨌든 폭력이지. 폭력인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몇 군데 했습니까? 예? 일단 70군데 정도 했죠. 지금 말씀도 맞는 게 어떤 준칙을 정해서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도 준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양형 규정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번, 20번 이 정도랑 우리가 국민들이 듣기에 70번, 129번이라는 건 과도하다는 게 딱 인간의 양심으로 벌써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헌법과 법률보다 더 먼저가 인간의 양심인데 이거는 합법적이니까 120번 털어도 돼. 70군데 털어도 돼. 이거는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과잉 금지의 원칙, 그렇죠. 비례의 원칙인데 이미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죄만 없으면 100번, 1000번 받으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 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있네. 아, 그렇죠. 그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막 속보가 막 뜨잖아요. 일단 그냥 또 언론에서 그냥 압수수색했다고요. 또 그냥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럼 막 그게 실시간으로 막 속보가 뜨니까 뭐 잘못이 있나 보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며칠 전에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건진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사실 지금 아니, 시점에서 공소시효 있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오늘 내일 마감되는 이 상황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수사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죠. 근데 법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수사 과정이 대부분 이제 사건을 인지하고 사건을 접수해서 막 사건을 먼저 이제 서면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본 다음에 압수수색할 걸 먼저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거 있네 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증거를 마련해 놓고 피의자를 소환하거든요. 자 이거 제시를 하면서 이거 맞죠?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 맞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거나 뭐 이러면 공소 제기를 하고 이런 식인데 지금은 소환도 안 돼 서면 조사도 다 이미 됐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공소 제기를 하기에도 좀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소는 되겠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그러면 언론사 압수수색하면 기자들이 막 막어. 막죠. 못하게 해. 그건 또 뭐야 거기는? 치해보고. 옛날 채널A가 그랬죠. 네. TV조선 아니었나요? 채널A와 관련해서. 채널A 압수수색한다는 기억이 나요. 네네. 동아일보 기자, 채널A 기자는 몰려가서 그냥 막 싸우려고. 근데 뭐 사실 못했어. 약간 짠 듯한 사실 일반 민간인 같으면 그렇게 막는다 그래서 원하는 데까지 안 들어갔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쪽은 언론인의 자유를 주창하면서 막는 듯한 모습 보였고 검찰 수사관들은 뭔가 최선을 다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 끌기 참 현실에서 드라마나 소설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이거 법률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강제 수사 부분 특히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해요. 너무 좀 무분별하게 물론 이제 검찰에서도 또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남용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폭력 행위처럼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의 뭐 전원합의체 최근 판결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뭔가 증거로 활용돼서 유죄가 나올 때 그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라는 부분들을 변호인들이 다퉈서 그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압수수색이 절차 부분.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영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이게 아니라 영장이 있어도 그 과정상에서 뭔가 불법한 게 있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애초에 좀 국회에서 사전적으로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게 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김희용 씨 120군데 털었는데 뭐 나온 게 없잖아, 도대체. 이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배모 씨가 한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게 한 업무상 배임 그 법화 횡령한 게 150건에 한 2천만 원 정도래요. 지금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그 중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한 20건 정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나 봐요. 200만 원. 네, 200만 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 것들. 그렇지만 사실 그 부분도 보여지는 거지.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복화 사용하라고 한 적도 없고 용인한 적도 없고 이런데 그걸 묶어서 지금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사실상 좀 무리한 법리로 엮어가는 거죠. 묵시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건데 아이 뭐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어떻게 묵시적으로 압수수색에 취해 참... 복권인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고발당했는데 그분은 압수수색을 안 당해. 한 명은 아니고 세 명인 것 같은데요. 아, 세 명이 누구누굽니까? 본부장 이렇게. 아, 예. 본인, 네. 부인, 장모.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쪽을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뭐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대통령만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은 데 있지 대통령의 장모나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 권력이니까 봐준다 손 치더라도 너무하다. 비례의 원칙상 너무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압수수색이 정치화되어 있다. 그 맞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딥다 그냥 백군대 이상 그것도 말이죠. 너무 천지 차이 나게. 하늘과 땅 차이로. 아니 그 대통령 그 당시에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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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분은. 지금 용화대가 박사님 왜 안 해? 검찰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검들 다 쫓겨나고 지금. 아 감히 거의 못 가. 감히 못 가.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예,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형사 소추는 못해도. 못해도. 압수수색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는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런데 이제 안 하는 거고 사실상 뭐 공소시효도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그냥 정지된다고 봐야 되고 이제 퇴임 이후에 네.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뭐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공직자 재산 그 위반됐던 거 아니야 장신구. 예, 보석을. 보석 하나는 6천만 원, 하나는 2천만 원, 한 예, 1,5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서 누락하고 법 위반이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두 개는 빌렸다고 하나는 샀다고, 샀다고 하니까 산 거는 500만 원 이상인데 신고 안 했잖아요. 그 해명 자체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사해야 사실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또 뭐 재직 중에 소추가 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수사를 안 했고 네, 이익이 없음으로 안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은 가능합니다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그렇죠. 너무나 속보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냐 안 하냐 그냥 이것만 그렇습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과연 지금 상황이 공정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분들도 그러니까 공정과 그 정의 뭐 상식이었죠. 원래 공정과 상식인가? 네. 그래서 제가 공상에 빠져 있다 그랬었는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불송치하고 말이죠. 이 대선 그 선거에서 라이벌로 있었던 사람은 저렇게 압수가 수사를 하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참. 이 거짓말의 죄질로 따지면요. 비교 네. 자체가 안 되는 게 백현동 용도 개발권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당연히 성남시 공무원은 네. 그 어마어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협박처럼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성남시가 뭐 얼마 돼요? 예, 이 관습법으로 지금 이걸 단죄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작년 그 대선 유세 와중에 토론 와중에 네. 우리 윤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네 가지 포인트에 굉장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부인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 우리 부인은 주식을 잘 모르고 거기 맡겨가지고 4개월 있다가 저 손해보고 절연했으니 주식을 모른다도 거짓말이죠. 아, 진짜 잘한다. 똑같아. 선수에게 맡겼다도 거짓말이죠. 손해봤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절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니 네.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공무원이 중앙기관으로부터 이거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해주면 불이익 있을 거야 라고 느낀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네. 그렇죠. 그거를 국정감사장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식 조작이라는 그야말로 경제사범에 대해서 주식을 모른다, 선수한테 맡겼다, 4개월 손해보고 빠져나왔다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게 죄의 질이 따져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출연하셨는데 왜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뭐 사랑으로 저 법을 덮었다. 뭐 법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스타 부인도 나오고 스타 대통령도 나오고 스타 장관도 나오고 우리 동훈이도 잘 되고 상민이도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아예 하면서 기분 안 좋아 지금. 아니 자꾸만 채팅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빨리 나가세요 이제. 다시 출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구술을 한 이유가 그 양분함 고검장 출신이나 김승원 판사 출신 의원도 다 알아요. 네. 검찰이 안 할 거라는 거를. 그러나 의미가 있어서 한 겁니다.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렇죠.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진짜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기소할 것 같다고 예상되는 혐의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중앙기관 국토부에서 공문 보낸 거 협박으로 느꼈다. 이거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잖아요. 심정의 문제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협박이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찰이 판단하겠어요? 물론 그러네, 국토부 그러네. 입장에서는 우리는 협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얘기했죠. 하지만 네. 받아들이는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떡하지 이거 너무 무섭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부에서 판단해서 아니야 국토부에서는 협박한 게 아니니까 너가 협박으로 느낀 게 잘못됐어 거짓이야 허위야 이런 법리는 사실 성립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공소시효를 네. 핑계로 공소시효라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그때까지 기소하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마무리 지라는 얘기지 네.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무지막지하게 그 전에 무조건 기소해라? 정말 이런 법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렇죠. 그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진짜 허위사실 공표로 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기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무슨 이런 협박 부분 이런 허위사실 법원에서 무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영교 최고가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검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 기소했을 때 무죄 나왔을 때 책임져라. 그 당시에 공소 제기했던 부장검사라도 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저는 했지, 참 그 말이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검사들은요. 공소 제기하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무죄가 되든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무죄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뭐 미안해한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지만 그 공소를 제기해서 그 무죄인 사람이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 최종적으로 무죄가 될 때까지 겪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럼요. 네. 심신이 피폐해지고요. 네. 네.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검찰의 논리는 떳떳하면 수사받고 떳떳하면 아닌 거 해명해 라고 말을 하는데. 정정당당. 아, 네. 자기네가 절대 신이야. 절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찰의 논리인 거죠. 애초에 그런 수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네. 사람도 갖다 네. 끌어놓고 아닌 걸 네가 증명해 너도 떳떳하면 나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죄 받으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이번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어떤 그리고 특히 경찰, 검찰 다 합쳐서 특히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그렇게 그냥 시행령으로 뒤집고 뭐 지금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검찰 개혁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은 완전 정치 검찰, 정권 검찰 아니에요, 완전히. 야.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행태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한테 생방송 중에 따박따박 막 끼어들고 앉으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입니다. 본인에게 걸린 그 휴대전화 비번도 안 공개하면서 그런 말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출장 규정을 어겨가면서 4,800만을 어디다 썼냐도 공개를 안 하면서 휴일을 3일 이상 껴가지고 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반은 놀러 갔다는 얘기인데 놀러 간 건지 그 사이에 뭐 학력과 관계된 걸 뭘 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마음껏 권력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네. 공개를 안 하면서 생방송 중에 국회의원 면박 주고 마치 그 사람을 면박 주면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신승리 상태. 네. 오만불손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더 힘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잘해야. 탄핵 사유가 쌓였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든 법을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시행령이라는 하위 법령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이 장관들이 국회의원 알기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아 노종률님의 명쾌하고 논리정연한 설법이 정말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리고 장윤주 변호사님의 법설명도 너무나 좋습니다. 권재경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갈까요? 네. 좀 이건 안타까운 얘기죠. 네, 참 포항 얘기인데요. 아 이게 참 그 가족들을 완전히 갑자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네? 참 일곱 분이 돌아가신 실종된 걸로 나오나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 극적으로 이제 생존을 하셨고 네. 당시에 지하주차장 위에 배관이 있었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을 이제 붙잡고 거기 위에 에어포켓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다가 이제 구출되셨고 완전히 다 물이 차버렸으니까 네. 차에서 빠져나오신 그렇죠. 거구나. 그리고 또 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과 천정 사이에 공간을 두고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아유. 엎드려 계셨대요. 엎드려서 열몇 시간을 넘는 시간을 이제 버티신 건데 참
저 그 당시에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생존하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이랑 같이 차를 있다가. 빼러 내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들은 사망하고, 예, 본인만 살아서 지금 이제 처음에 구조가 되고 나서 우리 아들은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 그 기사를 보는데 참,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방송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선량한 뜻으로 했겠지, 그거를. 그렇죠. 그럼요. 뭐 순식간에 8분 안에 이렇게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고. 안타까운 것뿐이지 그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무분별하게 뭐 그분이 뭐 관리소장님이 뭐 방송에서 그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시에 그 아파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옆에 이제 냉천이라고 하천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사고 난 아파트에.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범람을 하면서 배수 펌프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배수 펌프도 이제 부족했고 아무래도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물을 퍼내기에는, 근데 이제 하천이 범람할 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옆에 참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하천이 범람해서 그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거의 네. 뭐 8분 만에 그렇죠? 네.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이 잠겨 버린 사고인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연재해가 무서워요, 정말. 정말 무섭죠. 그럼요. 네. 무서운 얘기예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피해 보상 이런 부분들도 좀 뭐 포항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잘 하겠죠, 이것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이 네. 정말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차를 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잠기기 전에 차를 꺼내와야지. 근데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뭐 한 무릎까지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된대요. 그만큼 지하주차장이 지하 동굴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물이 차고, 그다음에 한 번에 물이 어디가 터져서 확 밀려 들어오면 그 압력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지하주차장에는 비 많이 올 때 네. 사실 내려가시면 그럼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그쵸, 뭐, 어떻게 이런 이 범람 뭐 하천이 갑자기 그쵸. 밀려들어오나 뭐 물막이 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그런 걸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하여튼 네 아, 이게 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에이, 그게 말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우리 저 인기 코너죠. 지민이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지민이 이건 김건희 특검법이죠? 그렇죠. 네. 발의했습니다. 발의 169명 전원이다. 예, 당론으로 네. 채택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면 이렇게 달라져. 네. 그렇기도 한데 이것을 이렇게 원래 이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의견이 있었죠. 예, 그러나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정치를 안 하고 12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사실은 안 넘기는 게 올바른 경찰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놓쳤죠. 네. 검찰에서 합법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안 했으면 되는데 또 맞갔죠. 네. 경찰과 검찰이 맞가니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 국민검증단에서 이렇게 논문 자체가 표절이 아니라 복사라고 했기 때문에 복붙. 예, 예, 예. 네? 복붙. 복사해서 붙인 컨트롤, 네, 컨트롤. 네, 복붙.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컨트롤 되겠냐?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안 되길 바라나 봐. 되든 안 되든 사실은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탄핵이란 것도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해임보다는 해임은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자는 것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보겠죠. 법사위도 김도우 위원장이 버티고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 법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만 두 명을 추천하고 네.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특검이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뭉갠 것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카드가 없으니 한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맞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명박도 결국은 했잖아요. 했죠. 안 한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도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시절에 그랬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국밥을 먹으면서 서로 좋게 좋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겼었죠. 당시의 특검이. 갑자기 출연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때는 얼마나 특검들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 거지만 도를 씹는 거지만 지옥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개천절 특사를 보내주세요. 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뉴스 잠깐 오셨다가 하셨어요. 네. 아 오늘 그냥 뉴스 코멘터리 특별 출연들이 많네. 네. 자꾸만 그 두 분이 나오시니까 스탠바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지금. 일할 시간이 되셨나 봅니다. 아, 이거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글들을 써주고 계십니다. 아, 참 이게 근데 그 그런 얘기 하던 저희 김영민 의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특검법의 그 뭐라 그래, 관철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법사위 180이 걸린다 그러더라고. 네.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까지. 태우겠다. 예.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누구죠? 의원도 있죠. 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그걸 같이 하면은 일로 와서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회의 가서 본회의는 뭐 민주당 갖고 되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거부권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 문제거든요. 네. 여론은 무진장 악화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고요. 정치를 하다 보면 꼭 승리를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니까 특검법 관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아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고 네,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거부할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떳떳하면 나가서 받으세요. 무죄면 가서 받으시면 되지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지. 라는 말을 특검법 취재할 때 우리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떳떳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고 주주가 조작 안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시냐.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도 받으실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지 그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은 쩐주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실 그 녹취록 굉장히 그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나온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무슨 찌라시처럼 도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증거고 녹취 파일이고 그렇죠. 본인이 매수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그야말로 최종 결제자임을 입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억측이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안 된다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부분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요. 저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소환조사도 안 하고. 네. 사실 김혜경 여사는 지난번에 5시간 말고 이번에 2시간 40분을 또 받았습니다. 어제 검찰에 갔죠. 진짜 저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국힘의 말대로 떳떳하니까 이렇게 두 차례 그걸 가지고 합치면 8시간 가까운 자진 출두에서 그렇죠. 수사에 협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장모님과 본인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공정일 텐데. 그러니까 죄 자체가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지금 특검법은 하여튼 발의를 했고 이걸 어떻게 또 관철시켜 나가냐는 민주당의 정치력도 필요하지만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민심이 중요할 겁니다. 국민의 힘당 말고요. 진짜 국민의힘. 예. 그럼 저는 김도욱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바뀌었죠. 탄핵 때 도도한 역사의 물결 국민의 함성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소추위원이 됐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역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결국 민심 이기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죠.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하다 특검으로 호위행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물타기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권성동 아직은 원내대표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앞전에 말씀했던 감사원, 경찰, 검찰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더 합당할 겁니다. 호위무사 경호실을 자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재명 파멸할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 파멸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하신 말씀 한 줄 두 줄 전에. 뭐 일단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뭐 정진석 부의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했고 이제 연휴 기간에 비대위원들을 꾸린다고 하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른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약간 피로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참 저게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지는 놀라울 정도로. 계속해서 정말 자중질환도 저런 자중질환이 없고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흥미진진하게 싸움 보는 거니까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어. 그러기에는 우리 민생 물가가 아마 장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진짜, 와. 채소값도 물론이고요. 이자 부담도 그렇고요. 또 환율과 관계되신 분들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고요. 이게 뭐 법치와 정의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마 굉장히 파국에 치닫게 되면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5년이라는 게 딱 정해지는 기가 아니에요. 특단의 사정이 생기면 사정 변경 원칙이 또 헌법의 원칙이라서 국민들이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왜 이렇게 본인들이
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경험이 있는데 이 수사관들이, 검찰들이 본인들은 그 칼날을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집권여당이 지금 사실상 제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물가 문제 이런 문제 그럼요. 듣고 조사하고 네. 그럼요. 지금 수사할 때가 아니라 네. 반영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저러고 앉아있으니 네. 참 불쌍한 건 국민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좀 잘 뽑으시지. 왜 그랬어요? 장 변호사님. 저희는 안 뽑았는데요. 저는 잘 뽑았는데요. 이제 알 수 있다. 저는 잘 뽑았는데요. 23만 7천 표 차이가 너무나 뼈 때리고요. 네, 저는 투표 잘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애초에 24만 7천 표라는 0.73%라는 비등비등하게 국민들이 네. 판단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아직도 그렇죠. 입법부의 권력은 169명으로 1년 10개월 가까이는 민주당 쪽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때 협치도 하고 양보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수야대라는 포인트와 자기는 24만 표 차이밖에 안 된 대통령이라는 걸로 겸손해야 되는데 검찰이라는 사람이 원래 직종이 겸손할 수 없는 직종이에요. 그런가 봐요. 과거를 캐고 누구를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종 자체가 이건 폄하나 비하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끝까지 가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모든 걸 끌어안고 양보하고 협치하는 소통하는 직종을 맡기에는 이 검찰이라는 직종 자체가 우리나라는 더구나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남을 단죄하고 집어넣는 거에 올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 행정 정치에 맞지 않다. 다른 검사 출신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도 나오고 떨어져도 그렇지,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9개월 만에 됐기 때문에 이분의 머릿속 상태에 정치를 하기가 그야말로 이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권 핵심 조직에 검찰들이 다 앉아있죠.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이 모양 이 걸로 가고 네, 있는 이거는 거지. 사실 본인들의 한계일 거지 이게 나쁘게 이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정치를 안 하고 검찰을 하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두 줄부터 들을까요? 한 줄부터 네, 들을까요? 아, 저부터 할게요. 노정현 선배가 훨씬 네,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공정 호소인.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무슨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공정 호소인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거 흉내라도 좀 내야 될 텐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정말 공정 호소에 불과했나. 지금 상황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지 다시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정 호소인인가요? 뭐. 공정 호소인인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장 변호사님 처음 만든 말씀이죠. 그러네. 다섯 글자. 그렇죠. 공정 호소인. 네. 아 좋은데요. 아. 제가 저작권 명시하고 써먹겠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많이 썼지만. 글쎄 네. 말이에요. 예. 윤핵관 호소인도 있잖아요. 아, 우리 한 줄 노정열 씨의 한 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온 국민이 이 학교나 학력과 관계된 것은 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김명신돌이코 김 복사님 언제까지 이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김명, 신도리코, 김복사. 그런 말을 다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니? 알겠습니다. 말을 못해. 확실히. 장 변호사님 무슨 말을 못해. 아니, 너무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개그고시, 개그고시. 네. 네, 아무나 개그고시를 합격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아까 뭐랬죠? 김명, 신도리코. 김명, 신도리코, 김복사. 유지될 거라고 보니? 유지될 것 같은 건이? 건이. 네, 건이. 건이. 알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셔서. 예, 알겠습니다. 자, 추석 때 어떻게 어디 내려가십니까? 두 분은? 네, 잠깐 내려갔다 옵니다. 네, 저도 그냥 잠깐 네, 잠깐 다녀옵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 좋아하는 저기 가셔야죠. 아버님, 어머님 계신데. 시댁. 아유, 그럼 뭐. 아, 그럼요, 당연하죠. 가셔야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가서 음식도 하시고 고생하시겠네요. 예. 친정 엄마 아빠부터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전날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우리 노정열 장윤주 변호사님의 사건 분석 우리 즐겁게 상황은 안 좋아도. 그러니까요. 예, 한 줄과 두 줄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휴 전날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석 때 우리 가까운 이웃들 만나고 형제 자매 만나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다 아들 딸 만납니다. 그 시간은 또 기다려지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교통편 또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네. 정치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싸우지 마시고 설득하시고. 예. 윤석열 찍은 분들 설득하셔야지 안 하죠. 예.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품지는 마시고 달걀이니까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석 예, 다음 날 또 우리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는 월요일 날 10시에 저희들이 특별 대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해부한답니다. 10시에 그거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8시에 코멘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